나도 지금 언니를 보는데 세상 근심 다 안고 사시는 분 같아, 언니가. 너무 어떻게 보면 언니가 일이 안 풀렸다고도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풀렸어라고도 말을 못해. 돈을 못 벌었어라고 말도 못하지만 돈을 또 많이 벌었어라는 말도 못해. 도대체 뭐야? 몰라요. 벌기는 벌었으나 내 손에 쥔게 없고, 응? 내가 일이 어쨌든 풀릴 땐 풀렸지만 끝자락이 다 흐지부지 그냥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 지금. 이거 언니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궁리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그렇게 끈기가 엄청 많으신 분도 아니야. 또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죠? 기분에 많이 좌지우지, 내 기분에 내 삶이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웃어? 맞아서 웃는 거야? 응. 그런 그러니까 기복도 심해. 그리고 것 같아서. 아, 네. 좋을 때는 환장없이 좋아. 다 퍼져. 내 주변 사람들 다 퍼져. 그만큼 기분이 좋아. 근데 언니가 또 너무 힘들면, 아니 조금 힘들면 그게 나한테는 막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이렇게 해서 풀면 금방 풀릴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언니는 그 힘듦이 나한테는 배가 되는 거야, 몇 배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기복 자체가 심하대. 응? 그래서 내년에는요, 언니가 문서운이 있고, 맞을 것 그러니까 신축년, 그래. 아, 같아. 자꾸 나 헷갈려. 깡가수님도 그랬지만, 올해 신축년에는 문서의 변동, 그 문서운도 있고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받는 식으로 뭔가 내가 내 삶이 좀 변화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변동을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인을 하셔도 된다. 지금 하반기 좀 하반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언니가 지금 그런 쪽으로 염두해 주시는 게 있어? 문서 문서 변동이라고 하면 쪽에는 뭐 집도 해당이 될 네, 수도 있고, 분양하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신청을 작년에 해놓으신 거야? 아니요 지금 하려고요.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기가 안 돼갖고 지금 기다렸다가 신청하려고 그게 하고 언제야? 있는데 그게 1월 10 올? 예 네, 12일인가? 그때 우선 넣어봐야 돼요. 당첨이 되면은 되는 거고. 거기 안 예. 되면 또 다른 데할수 있으면 다른 데또할수 있는 거잖아. 그쵸? 예. 근데 나는 그게 하반기 쪽으로 보여. 올 하반기면은, 하반기. 아, 신축년 지금은. 하반기. 올 초에는 그게 그 운이다가 다 들어오진 못했어. 그러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시되 그게 100% 됩니다라고 말은 확실히 나오진 않아요, 언니. 그러니까 그거에 실망하진 마시고, 어쨌든 내 문서가 될수 있는 문서 변동에 그런 기운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쯤 늦으면 내 후년에. 그러니까 2021년 지나고 2022년. 자꾸 설이 지나야 이게 고쳐질 것 같아. 헷갈려 죽겠어, 나도. 22년에. 그때 되면 더 확실히 그쪽으로다가 언니가 문서 도장 찍을 일이 있대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언니가 지금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시지? 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확신이 왜 없어? 어릴 때, 거의 한 여덟, 아홉 살 때, 하려고 했는데, 집안에 반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잘안 됐어요. 그래갖고, 걔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냥 다른 남자 만나는 횟수는 그렇게 많았는데, 결혼까지는 좀 가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결혼 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굳이 잡을 결혼 운도 아니었고요. 그때 잡았으면 언니는 100% 끝나야지가 맞아. 아, 안 좋은 거였어요? 이혼을 하시든 깨지든 결혼을 할 뻔하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안한건 너무 다행이지만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과연 그게 맞나?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고, 연애인, 뭐 연애하면서 좋은 건 맞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 왜?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홀라당발랑 다 까져버렸어.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뭐지? 그냥 길거리에 막 실망. 그런 정거장 보러 가면은
남자 운도 없고 결혼 운도 없고 하면 하려면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 네. 뭐 40세 넘어서 할수록 좋다는데 40세 넘으니까 뭐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걸 내가 걸쳐서 그쪽에서 행복을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언니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도 아니야.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근데 또 비혼주의자처럼 언니가 행동을 또 하기도 해. 연애만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마인드지만 언니가 솔직히 벽 치고 사는 사람도 많다. 언니가 마음의 벽을 치고 사는 사람도 맞다고. 제가요? 응. 온전하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질 못하고 상처받기 두려워. 내가 상처받는 게 좀 두려워. 그러고 나니 어느 적정선까지만 여기까지만 됐다. 모든 방향에서 다 그래. 사람이면 사람, 일이면 일. 모든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 끈기없다는 말도 표현으로 맞을 수도 있어, 그게. 근데 언니는 그게 벽치고 사는 거야.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모험을 즐기진 않아, 언니가. 안전빵을 중요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지, 모험을 즐기진 않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내가 다 열면 상처받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하니 모든 다방면에서 언니가 마음을 좀 닫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언니가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 성격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 얘기해도 돼, 언니야. 근데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 네. 솔직히. 지금 내가 무당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살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하다가 이상 가면은 내가 상처 받겠다 하면은 그냥 딱 내가 그냥 말아버리고 자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게 일적인 부분에도 언니가 그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방면에서 언니 그 성향이 나와.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뒤끝이 흐리다, 끈기가 없다 막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건 언니의 그 본질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 언니가 좀 마음의 문을 열 필요도 있고요. 언니가 정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정 많은 사람도 아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 힘들면 되는 거야. 제가 나 때문에 안 울면 그냥 편안한 거고 나 때문에 웃어주면 고마운 거고 딱 거기까지야. 그렇게 큰 감정의 이런 교류를 안 하시나 봐, 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어릴 때는 그래도 상처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뎌져? 네, 무뎌지다가 무뎌지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혼 운이라는 걸 언니가 아까 뭐 연애나 결혼 이런 것들을 아까 궁금하실 것 같아. 그치만 결혼은 솔직히 안 들어와 지금은. 언니가 45이 넘었다고 지금 그랬잖아? 결혼은 솔직히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그리고 결혼 굳이 안 해도 이제는 미련 솔직히 없어. 그냥 연애하고 즐겁게 살고 얘랑 큰 탈 없고 내가 상처 안 받으면 그냥 거기로 또 만족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어, 언니가. 네, 저는 그런데. 그쵸. 집에서 이제 계속 결혼이라는 거 하라고 포기하다도 됐는데 포기해.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 생각해서 당연히 결혼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지. 안정적이게 살고 남편 그늘 안에서 편하게 살길 바라고. 하지만 언니 사주 자체가 누구 근력으로 먹고 살 사주는 못 돼요. 언니도 알다시피 누구를 만날지언정 언니 자력으로 이렇게 사셨지. 내가 연애를 하셔도 남자친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을 받거나 뭐 남들이 뭐 데이트 비용 하나도 못 쓰게 하고 막 공주처럼 떠받쳐도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언니 팔자대로 그냥 내가 나 아쉬운 거 없이 큰 욕심도 없어. 언니는 또 너무 많아도 불안해. 맞지? 너무 많아도 불안하지만 너무 없어도 또 불안해. 그냥 적정성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크게 사는데 지장 없으면 돈도 막 크게 바라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응?
연애도 그래. 내가 진짜 티격태격 싸우고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결혼이라는 거 안 하고 그냥 연애하고 뭐 왔다 갔다 동거처 반 동거하는 것처럼 살면 그만이야. 나 솔직히 그렇게 들어와.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었냐. 얘 제가 그 적었던 애가 그 지금 막 사귀었던 애인데 얘하고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우고 네. 거의 진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거의 뭐 동거하다시피 반동거지 그게 반동거 주말마다 네. 같이 있었으니까는 근데 이게 싸우는 수 너무 많으니까는 항상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그냥 저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저보다 나이도 너무 어리고 싸움도 너무 횟수도 많고 그것도 얘가 또 이렇게 얘도 힘들게 자란 애라서 자기 이기적인 그런 게 되게 많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얘하고는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의 끊었어? 헤어지자는 말을 되게 그러니까 지금 2년 사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상처를 줬어? 그냥 얘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아니 그러면서도 2년 만났잖아.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잡아서 그냥 그러니까. 좋으니까 잡으면 또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언니랑 한 번 같이 있으면서 한번 얼굴 한번 보여달라 이내 사귀었으니까 해서 보자고 하는데 또 결혼 뭐 그런 게 아니고 얘도 어차피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던 맞아요. 애였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궁금하다 만난 사람 누군지 부담스럽다 싫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쪽에서는 그게 엔조이지 뭐냐 그치. 나이 먹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저도 그런 게 조금씩 있어서 이게 진짜 연애하는 거 말이야. 얘하고 연애한 그러니까 여행 한 번도 안 가봤고 솔직히 맨날 주말마다 같이 있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무슨 엔조도 아니고 맨날 뭐 하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서로한테 네. 그냥 익숙함에만 있었던 거지 그 이상의 큰 감정 교류가 있었다든가 뭔가 변화를 주려고 서로 노력도 안 했고 서로 언니 어떤 생각으로 있었는지 알아? 내가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어 이 생각에 서로 그랬다고 서로. 싸울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 앉으려고 내가 이렇게 봐줬지 않냐 그만해라 서로 그랬다고 근데 결혼운이라고 얘기하면 이분이랑 결혼운은 없어 솔직히 이분도 지금 결혼할 시기가 아니야 남자가 이 정도 나이면 뭐 젊다고는 말 못해 언니보다 젊은 것 뿐이지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비구니 사주 있지 언니야 비구니 사주 스님 사주 아... 응. 여자는 만나고 연애는 하되 결혼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들어오지 않고요 만약에 결혼을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20대 초반이든 그때 결혼을 할 뻔했든 뭐 이런 게 비추지 그 이후에 결혼을 뭐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났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니가 이기적이라 그랬지. 이 사람 또한 언니랑 성향이 똑같아. 어떻게 보면 빗대서 보면 나 상처받기 싫은 거야. 왜 언니도 솔직히 곁을 다 줬다고도 말 못할걸? 이 사람한테? 늘 불안하게 했어 이 사람을 해준 만큼 다 해줬는데 해줬지만 결혼이다 결혼할 거다 라는 그 생각을 들게끔 다 곁을 주지는 않았대 항상 저 사람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게끔 행동을 언니도 했어 물론 연애를 하니까 좋으니까 좋아서 만났겠지만 가끔 언니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끔 언니가 행동을 했대.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내가 결혼해서 쟁취를 해서 이제 평생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언니가 자꾸 뭔가에 불안해하고 도망갈 궁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다 나한테 곁을 안 주는 것 같으면 또 이 사람도 또 마음을 닫았다가 그게 시기적으로 계속 어긋나기 시작을 했었어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나중에는 언니 입으로 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었다 그 말하는 여자한테 누가 결혼하자 그래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그래 편하게 우리 서로 좋고 하니까 붙어있고 만나고 뭐 다 이제
어차피 늦은 결혼 굳이 생각해서 할 필요도 없고 결혼이 빨리 해야겠다고 너랑 헤어지고 나 딴 여자랑 결혼할 게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닥쳐보니 결혼하자 말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반상견례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덜컥 겁이 났던 거야. 이미 마음의 문을 반 닫고 있었는데 언니네 쪽에서 뜻 터지도 않게 생각지도 못했어. 이 사람은 편안하게 그냥 만났거든. 근데 걷다 대고 언니가 우리 언니가 한번 보재 이렇게 돼버리니까 겁이 났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언니가 싫은 건 아니야. 그냥 연애로만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해한 거야. 응.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둘 다 거기까지 깊숙이 생각도 안 했을 뿐더러 결혼 운이라는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기요? 이 사람한테는 한 42 정도 보여. 아, 42살 됐습니다. 네, 그 앞으로 한 3, 4년은 더 남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결혼은 없을까? 라고 그 의문점 갖지 마시고 언니가 좋으면 그 좋은 거대로 그냥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좋으면 좋다가 아니라 좋으면 좋다다가도 이게 언제 끝날지 막 무섭고 막 더 막 깊숙이 가는 거야. 어 그러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나중에 상처받으면 나만 손해네? 나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하고 딱 벽을 쳐버린단 말이야. 언니가 즐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세상 근심 언니 혼자 다 안고 있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사서 걱정하고 미리 걱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결단 내리고 또 거기에 또 꼬리표물어서 또 질문해서 또 결단 내려서 또 끊어버리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즐길 줄도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언니가 놓친 게 너무 많아. 그 성향 때문에. 그게 남들은 연애도 쉽다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래? 남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결혼인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남들이 언니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운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언니 성격 문제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해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운이 없진 않아 언니. 앞으로도 연애 운이 있어. 언니가 그 성격만 버리면 더 많아. 그리고 뭐 재물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도 재물인 거지 문서도. 그쵸? 그거 따면은 얼마나 좋아. 그것도 내 재산이 되는데 어쨌든 언니한테 그게 좀 1년이든 2년이든 앞당겨졌으면 언니가 오히려 그 도장 찍어놓고도 내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차라리 올해 2021년이 되면 그 운이 더 잘 들어와. 더 괜찮아. 운도 있고 언니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힘들다 해도 언니는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희망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분양을 좀 신청하실 때 물가를 끼고 있는 데를 좀 찾아서 분양을 신청을 하시든 그쪽으로 좀. 왜 나는 경기도권으로 모였냐? 인천. 그러니까 인천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 서울권은 아니시라는 뜻이야. 네, 지방도 네, 아니고 네, 네, 네. 인천도 경기도 바로 옆이니까 네, 네, 맞지? 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물가 있는 쪽으로 네, 네. 해서 그쪽으로 넣으시면 또 괜찮고 너무 번화가 쪽도 아니야. 네, 네. 조금 빠진 쪽으로 네, 네. 그쪽으로 넣으시면 돼. 그러면은 가능성이 커져. 아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직장 다니던 데서 되게 안 좋게 권고사직 당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한데 안 돼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야 근데 언니야 언니 나이도 그렇지만 그 뭐라 그래 지금 시기가 많이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될 시기에 많이 뽑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봄 지나면 다시 취직의 문이 열려. 그리고 언니가 생일달이 지금 이게 음력 생일달 알려주신 거지? 네, 내년 그러니까 내년 돌아오기 전까지는 조금 문이 열리겠지만 상반기 쪽은 그래도 죽으라 힘드실 거야. 답답하실 거라고. 숨이 막혀 그냥.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나 자신도 너무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고 그리고 언니도 억울한 면도 있지만 언니가 잘못한 것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언니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누구 원망도 못해. 그 잘못 안 했으면 언니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
조금 나아지려고 하다가 잘못 하나 건드린 게 화근이 돼서 언니한테 온팡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안 그러면 되지. 근데 그게 희한하게 뭐가 연결 그게 소문이든 뭐든 나를 갖다가 조금 괴롭힐 것 같다. 좀 그게 100% 지금은 해결이 됐지만은 내가 앞으로 취직을 하거나 내가 뭔가 이게 돈을 벌러 나갈 때 그게 나한테 꼬리표처럼 조금 따를 일이 있대. 희한하게. 그것 때문에 언니가 좀 속상할 일이 있고 골치 아플 일이 있는데 그게 뭐 누구 탓이냐? 운이 나빴다 하지 마라. 네 탓이다 지금 그래. 이해 가요? 인정? 인정하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가 아니라 애초에 안 했으면 안 걸릴 문제를 갖다가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대. 근데 그게 언니가 뭐 언니 제적으로 그랬겠어? 언니도? 그냥 진짜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빡 그 잘못된 선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그게 나한테 이렇게 크게 타격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너무 사소하게 그냥 너무 소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뭐 이쯤이야. 근데 힘들다 보니까 그쯤이야가 아니야. 그것 또한 언니가 3제 때 또 걸려서 걸린 거고. 운이 안 좋았다. 그거는 언니 3대 때 걸린 것만 운이 안 좋았던 거지 이미 언니가 저질러 놓은 일이야. 이해가시지? 근데 언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자꾸 내년이래. 나가는 3대 끝날 쯤에서 언니 생일달 좀 지나면 또 괜찮아. 그동안에 언니 마음고생 많았고 반성도 많이 했고 자책도 많이 했대. 자책을 많이 했대. 아니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좀 자기 중심적보다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끌려 누가 이렇게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주관이 없어지고 네. 흐려지니까 그냥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는 게 되게 많았어. 맞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일할 때도 그래서 다 일할 때도 걔 말 듣지 마 걔한테 끌려다니지 마 했는데. 그게. 네, 나중에. 근데 언니 마음속에는 아닌 거 알았어. 네.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언니도 뭐에 홀린 듯이 순간에 그 잘못된 그래. 선택 하나 때문에 네, 내 인생 반을 조졌어. 내 인생의 반을 조졌다는 말은 내 인생 반을 열심히 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듯이 무너졌다고 한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쪽 일을 하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쉬기도 하고 어차피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갖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직종을 바꿔볼까 하고. 어떤 걸로요? 사회복지사 좀 공부했거든요. 아, 공부하는 거는 나는 괜찮아.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 무슨 공부든. 네. 근데 그쪽으로 언니가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려고. 해보시기는 하되 나는 원래 언니가 하셨던 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그쪽으로 작은 데든 큰 애는 모르고 자그맣게 내 성에 안 차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데 들어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금 아직 공부 끝나려면은 이제 내년쯤 돼야지 이게 공부가 끝나거든요. 에이.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차피 제가 했던 거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는데 알아보셔. 그러니까 네. 언니가 생각했던 그 앞전보다는 못해. 네 맞아요. 그치만 내가 그래도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욕심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오히려 마음 편해. 그리고 제발 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고 단정 짓고 결단 내리고 안 하고 이러지 마. 제발 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울고 다 해. 아, 그 뭐지? 그 만난 애가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 그 생각하고 결정 짓지 말라고. 아무도 언니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시켰어. 그리고 누구도 그 언니한테 그런 말 안 해. 혼자서 지레 겁먹고 막 그러고 혼자 난리부르스를 다치고 그거 갖다가 힘들어지고 내가 울고 불고 다 해서 내 마음 내려놓으면 내가 왜 그랬지 미친년인가 이래 혼자. 그 짓 좀 제발 하지 마. 아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근데 그거 보는 사람들은 지친다 언니야. 처음에는 그거 달래주고 위해주고 하다가도 이렇게 지쳐버린다고.
왜 그러면서 다 내 사람들 놓치고 다 그래. 그것도 한두 번이야. 어, 이해해 주지. 그렇죠? 네. 사장님, 잠시만요.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아, 왜? 아, 예약은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다시 붙을 그게 있냐고. 근데 연락은 올 것 같아요. 다 차단해 갔는데. 연락은 올 것 같아. 그럼 차단을 풀든가. 언니도 미련 있잖아.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좋긴 좋은데. 얘하고 너무 이렇게 자주 부딪히고 싸우니까는 이게 싸운 게 지친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언니 그 성격으로 있잖아? 그러면 안 싸울 수가 없다. 언니가 예민하잖아. 예. 그니까 기복이 세다는 말이 예민하다는 뜻이거든. 이 사람이 안 맞춰지진 않았어. 처음부터 냉정하진 않았어. 이 사람도요, 냉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선 다 해주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면 그때 냉정해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단칼에 자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언니가 싫은 소리 듣고 내가 또 아플 거 생각해서 다 찾아내는 거야 또? 아니, 근데 얘가 연락할 거라는 거를 알기에? 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질까 봐 언니가 지레 겁먹고 차단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언니 미련이 있다. 좋아하긴 그냥 해.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까? 이 생각도 있어.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풀어. 풀어. 연락 와. 아셨지? 사장님!